안녕하세요. 코피아 보자기님들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아, 날이 좋고 청량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입맛이 좋아진다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입맛 좋아질 때 효자가 있습니다. 별로 다이어트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봤고요. 지금 한창 나는 초벌부추, 봄부추는 조금 시기가 지났지만 지금 아주 싱그럽게 올라오는 부추가 굉장히 맛있고 비타민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은 딱 요걸로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요, 바로 부추 깡장입니다. 깡장은 강된장을 이용해서 만든 바글바글 끓여낸 찌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쌈장도 깡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된장 찌개도 해서 쌈장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추 깡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부추 깡장을 준비할 때는 깡장 국물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깡장 국물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요게 지금 쌀뜨물입니다. 제가 쌀뜨물을 많이 쓰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쌀뜨물 맨날 쌀 씻어놔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하시는데요. 그냥 방앗간에 가시면은요 습식 쌀가루를 판매를 합니다. 백설기용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않는 쌀가루를 판매를 하니까 그거 가져다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오늘 쌀뜨물은 1과 2분의 1컵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생수 1과 2분의 1컵에다가 쌀가루 2분의 1 작은 술에다가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알맞은 쌀뜨물의 농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하는 이유는 쌀뜨물을 해야 부추깡장이 굉장히 비벼먹기 좋게 든득한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쌀뜨물을 준비를 합니다. 요거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된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요건 지금 저희 쿠피아 집된장이거든요. 그래서 집된장이 조금 짭짤하다 이러면 양파의 양을 조금 늘려주세요. 제가 양파 한 개를 넣는다고 했는데 양파 2분의 1개를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된장이 그렇게 짜지는 않는데 고추장이 좀 짜요 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이 한 큰술 넣지 마시고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깡장의 맛을 맛있게 간맞춤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된장을 먼저 풀어주세요. 된장을 만약에 내가 깡장의 양을 좀 많이 한다 이러면 쌀뜨물의 양이 좀 많아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된장을 체에 받쳐서 푼 다음에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추장도 풀어주세요. 뚝배기에다 하면 좋은데 뚝배기에다 하면 또 너무 오래 끓어서 제가 일부러 냄비에다가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깡장은 냄비째 올려 먹는 게 아니라 덜어서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간장을 넣어야 돼요. 진간장을. 진간장을 왜 넣느냐 하면 약간의 풍미 때문에 넣습니다. 진간장 한 큰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엿 세 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된장의 짠맛도 완화가 되거든요. 물엿 없는데 설탕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설탕이 이렇게 간이 좀 세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좀 잘 풀리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올리고당 넣으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올리고당도. 이제 다진 마늘을 1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 워낙 된장으로 하는 메뉴에는 다진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양념장을 이제 벌써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넣는 이제 향신료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이제 켜세요. 양파 한 개를 이렇게 썰어 놨어요. 양파 한 개를, 양파 한 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도 한 대를 썰어 놨어요. 그리고 다른 쌈장과 달리 부추 쌈장은 매운맛이 도드라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를 세 개, 한 개를 썰어서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바글바글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양파가 지금 여기서는 하얀색으로 비치잖아요. 이게 투명해서 된장색이 올라올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약간 바삭해지겠죠. 그러면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끓일게요.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부추를 썰면 돼요. 부추를 이렇게 쌈장으로 먹을 때는요, 부추의 길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한 1cm 가량으로 썰어주는데 저는 사실 1cm보다도 더 작게 썰어요. 이렇게. 자, 이제 바듯하게 장이 끓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물과 물 차이가 거의 1대1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부추를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추를 넣고 난 다음에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아요. 부추의 맛이 싹 배일 때 얼른 불을 끄세요. 그때가 언제냐?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추가요, 굉장히 열에 의해서 비타민이 조금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끓이면 이 부추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맛이 없어요. 딱 요렇게 걸쭉한 상태에서 양념의 쌈장이 다 부추한테 배었다, 그래서 풋내가 안 난다, 그럴 때 불을 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잘 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한 1분 정도만 끓일게요. 자, 이렇게 부추 깡장이 요 보세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 너무 뻑뻑하면 요거 비벼지지 않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뚝뚝뚝. 그리고 요게 차갑게 식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굳어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꺼주시고요. 그럼 일단 밥을 한번 담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밥을 어떻게 담냐 하면 요렇게 해서 밥을 요만큼만 담아요. 요만큼만. 제가 그랬잖아요. 밥도둑이긴 한데 밥을 조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여기 지금 두부가 있죠. 이 두부 삶은 두부거든요. 이 삶은 두부를 썰어요. 이렇게 해서 썰어요. 1cm 간격으로 얄푼얄푼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두부 옆에다가 요렇게 놔주세요. 요렇게 뭐 마음대로 넣으세요. 요렇게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상추가 보이죠. 집에 만약에 청상추가 있다. 왜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청상추 김치 알려드렸었죠. 그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맨날 담다 보니까 청상추가 집에 있네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 청상추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1cm 간격, 굳이 상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유, 우리 집에 보니까 새싹 채소가 많아요, 그거 하셔도 되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 미나리가 좀 있네요,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해서 깔아주세요. 이렇게. 아, 풀밭에 밥하고 지금 두부가 잘 누웠어요. 그쵸? 그랬으면 이렇게 한국자 듬뿍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거예요, 요거. 어때요? 요거 딱 한 끼 드시기에 아주 좋잖아요. 요새 안 그래도 한 그릇 요리들 많이 하는데, 두부에다가 부추 쌈장에다가 밥이랑 상추랑 한꺼번에 이렇게 딱 비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 드세요. 이렇게. 맛있겠다. 두부를 으깨야겠죠? 그쵸. 으깨서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요거 제가 담는데 막 침이 꿀꺽. 어때요? 간이 딱 맞는데요? 그쵸, 간이 딱 맞죠. 상추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부추하고 이렇게 두부하고 먹으니까 네, 포만감이 확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부추 깡장은요, 꼭 요렇게만 안 드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가 삼겹살 구웠다, 그러면 상추쌈에 고기 두 점 올려놓고 부추 깡장 올려서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무생채가 있다, 밥에다가 무생채 올려놓고 두부깡장 올려서 비벼 드셔도 괜찮고요. 산으로 잠깐 등산 가는데 오이 두 개 싸서 부추깡장 같이 해서 올라가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부추깡장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맛있는 한 끼예요. 부추깡장 꼭 만들어 보세요.